거군요. 박스. 왓츠인 마이백 제 것부터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것도 같이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. 아 갑자기 조금 부끄럽다. 일단 제가 최근에 가지고 다니는 가방 중에서 제일 귀여운 걸로 가지고 왔어요. 이 가방이 어떤 가방이냐, 언타이틀드 구스 게임 그거 했어가지고 그 거위에도 한참 빠졌을 때라 저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인형을 보고 가방을 사려고 들어갔더니 가방 자체가 되게 컬러풀해요. 막 되게 약간 들고 다니기 조금 창피할 것 같지만 너무 귀여운 관종템인데 솔직히 제가 그냥 그것만 있었으면 안 샀을 거예요. 근데 그 옆에 달려있는 저 거위 인형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어? 살까? 살까 하다가 그 후기를 봤어요. 아, 그 가방 옆에 달려있는 인형이 원래 같이 세트인 줄 알았는데 세트가 아니네요. 가방만 오네요 하는 후기가 한 대여섯 개가 이렇게 제일 최근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? 그러면 살 이유가 없는데?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또 어떤 후기에는 이거 안 올 줄 알았는데 인형이 왔네요? 요것도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래, 저 거위가 나랑 운명이라면 가방을 따라오겠지 생각을 하고 질렀습니다. 근데 거위가 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무튼 귀여운, 편하게 들고 다니기 진짜 좋은 그런 가방이고요. 제가 해리포터 그 키링이 너무 갖고 싶은데 그게 버즈 케이스하고 에어팟 케이스에 달려있던 키링 중에서 해리포터 지팡이와 기숙사 마크 배지가 있는 그 키링이 너무 갖고 싶다고 했었잖아요. 근데 저는 에어팟도 없고 버즈도 없어가지고 그냥 버즈는 없지만 그냥 케이스를 구매를 할까까지 고민을 했던 그 키링이 바로 저겁니다. 키링하고 딱 어울리는 지갑을 또 골랐던 게 저 지갑이었고요. 그래서 저렇게 세트로 달고 다니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찰떡이더라고요. 맨 아래에 있는 저 하트는 지갑에 원래 있던 키링이고 나머지 위에 있는 3개가 해리포터 키링이거든요.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지팡이 모양하고 그 그리핀도르 기숙사 모양 그거예요. 너무 귀엽죠?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. 그냥 립밤 하나, 인공눈물 넣으면은 치약처럼 화한 느낌 나는 그런 인공눈물이에요. 인공눈물 일회용이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눈에 넣으면은 시원하게 민트처럼 싸해지는 게 좋아서 아이드롭 쓰고 있고요. 틴트 들고 다니고. 사탕? 사탕은 그냥 지나가다가 귀여운 애기 있으면은 보쌈하려고 들고 다니는 거 아니고요. 사실 그런 마음이 조금 있긴 해. 아, 보쌈할 마음이 있다는 게 절대 아니고 지나가다가 귀여운 애기 있으면은 줄 그런 마음으로 들고 다니는 것도 있기는 해요. 막 예를 들면은 막 버스 같은 데 이렇게 타고 가는데 애기가 막 보채고 울고 그래. 그러면은 애기 너 이거 먹을래? 하면서 사탕 쓱 주면은 애기가 갑자기 까르르 웃고. 약간 이런 로망 없나요?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. 좀 수상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경계심에 엉엉. 아, 그런 거 안 해봤어요, 여러분? 대중교통 같은 거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가 아기랑 눈 마주치면은 막 표정 이상하게 하고 막 까꿍까꿍 이러면서 막 놀다가 엄마가 쳐다보면은 모르는 척하고 이거 안 해봤어? 저 맨날 그러는데? 애기가 막 꺄르르 웃어. 그러면은 엄마가 얘가 왜 웃지 하고 쳐다보면서 약간 두리번대요. 애기가 어딜 보고 웃는지. 그러면은 모르는 척하는 거죠, 이렇게. 얼마나 스릴 넘치고 재밌고 귀엽고 좋은데요. 전 그걸 받아야 하는 나이인걸요? 네? 제가 얘기하는 애기는 말 못하는 갓난 애기 얘기하는 건데요. 제가 맨날 아깅이 아깅이 한다고 본인이 진짜 애긴 줄 아는 것 같은데? 장난입니다. 우쭈쭈. 제가 만나면 사탕 드릴게요. 슈퍼칩스는 원래 필수품으로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샀는데 굳이 가방에서 빼지 않은 거. 그리고 그 옆에 민트 사탕 보이시죠? 저 민트 저런 사탕은 항상 들고 다니고 자주 먹습니다.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밖에서 꺼내 먹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잘 안 먹게 돼요. 그래가지고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캔디가 약간 가방에서 한번 내용물이 쏟아진 적이 있는 캔디 다시 주워 담아놓은 겁니다. 그 이후로 한 번도 먹지는 못했는데요. 어느 날은 가방이 저게 열려가지고 사탕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서 다 주워가지고 버려야 되잖아요. 근데 버리는 데가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워 담아놨다가 그대로 지금 몇 달째 방치되고 있는 사탕입니다. 가방에서 터지면 진짜 난리 나는 게 몇 가지 있죠? 1번 핸드크림 요런 거 터지면 진짜 난리 나고요. 2번 볼펜이나 틴트 요거 터지면 진짜 미친 듯이 더러워지고요. 3번 지우개똥. 지우개똥 가방에 괜히 넣었다가 여기저기 치덕치덕 붙으면 진짜 짜증나고요.
그 옆에 하얀 정체불명의 통은 제 타이레놀. 없으면 저 밖에 못 나가거든요, 진짜로. 가다가 머리 아프면은 진짜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어야 돼. 큰 병은 베이비로션 그런 건가요? 맞아요! 제 베이비로션입니다. 밖에서 손 건조해지는 거 진짜 극혐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수품으로 꼭 들고 다니고 있어요. 여기까지가 저의 왓츠인마이백 소개였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충격적. 이걸 가방에 넣고 다닌다고? 이러면은 인형이 아무리 귀여워도 안 하는 이만 못하단 말이야. 약간 사주보는 할아버지 가방 연거 같아요. 여분 마스크를 50매를 들고 다닌다고요? 좀 빨아요. 들어 죽겠네. 오늘도 굉장히 놀아줘서 고마워요. 도이 바이.